스페이스X가 우주 위성을 시로 보내고 랜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 이 바닥에 이 착지하기 위해서 세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착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펼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가 공중에서 거의 지면에 가까워 왔을 때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착지하기 전에는 거의 정지한 속도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이 로켓이 우주로 위성을 실어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체는 다시 지구로 무사 귀환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실래요? 다리를 펼치고 이렇게 도착을 하죠. 착지를 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일단 공중에 쏘아 올리고 내리는 모습, 그것만 먼저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파트 1을 지워버렸어요. 실수로 파트 1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파트 2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만 따로 두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스페이스 랜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전체 코드를 그냥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when clicked, 클릭했을 때 clockwise variable 0, counterclockwise variable 역시 0, 그죠? 그리고 speed y 또 0.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거나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스피드 y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클라우와이즈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로켓이 기우는 것이고, 아니죠. 클라우와이즈가 시계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쏘아 올라가면 0.1초, 0.001초 단위로 계속해서 기울기를 측정해요. 그 측정한 기울기를 계속해서 클라우와이즈면은 클라우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이면 카운터 클라우와이즈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베리어블 두 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만들어 두었어요. 이러한 베리어블을 0.1초 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측정을 한다면은 1초 동안에 10번 측정해야 되겠죠. 10번 측정한 값을 담기 위해서 리스트를 클라우와이즈를 두고 또 카운트 클라우와이즈라고 리스트를 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클라우와이즈로 틀어진 기운 것과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기운 것을 서로 차이점을 계산할 거예요. 차이점을 계산해서 시계 방향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러면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를 좀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고, 조금 이따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실수로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일단 리스트는 깨끗이 비우고, go to front layer 지금 로켓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로켓십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커스텀은 이렇게 하고, 포인트 디렉션은 90도로 보고, 쇼 나타나게끔 했습니다. 그 초기 과정이죠.